박주현 대표입니다. 55년부터 75년생들까지 베이비붐 세대들 은퇴가 빨리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셨던 생각대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하신다 이러시면 노후가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을 때 사실은 경제 호황기에 경제 성장기에 저희가 집도 이제 마련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하셨는데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셔서 여러분들 자산이 이제 불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그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자산 가격이 오를 거냐, 일기 신도시 쪽에 20년 30년씩 다 돼가는 그런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자산 변동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사를 안 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살고 계세요. 고령층이신 분들은 좀 더 심하세요. 분당에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말이야 가격이 요즘에 많이 올랐어 이러신 분들 얘기 들으면 좀 답답합니다.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이게 분당 그 고점일 때 강남 3구 쪽에 갈아타신 분들은 자산이 2배 이상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년 동안 지금 분당이나 뭐 일산, 삼본, 평촌, 일기신도시 이런 데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분들 자산을 보시면 너무 편차가 심해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하고 안 하신 분들 차이가.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분당 일기 신도시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서현이나 이쪽에 보면 한 15억대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이걸 재건축하면 여러분들 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15억 자산이 10년 뒤에 보면 그게 10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 사업성을 높여주겠다고 해서 용적률 뭐 400% 심지어 뭐 500% 700%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여러분들 몫으로 가서 사업성이 좋게 돼서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나면 다행이지만 그게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상향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실익이 없어요. 용적률 올려주는 부분, 그걸 가지고 건축 공사비를 충당하고 은행 이자를 충당하고 그 시설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쓰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해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인구는 자꾸 줄고 서울 집중화 현상은 계속 벌어지는데 그 일반 서민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올라줄 거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면밀하게 따져보면 여러분들 자산이 줄어들 수 있는 많은 리스크를 현재는 가지고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정말 뭔가 다른 대안을 좀 찾으시기를 정말 정말 간곡히 그 조언 드립니다. 예전처럼 막연히 시간이 지나서 자산 가격이 오른 시대가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발품 파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시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자산을 까먹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은퇴해서 지금 그 연금 생활 하신 분들이나 또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베이비붐 이런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변화를 좀 가지셔서 제발 주택은 10년 이상 살지 마세요. 10년까지만 살면 나라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은 다 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빠르실지도 모릅니다. 장특공제 최대 맥시멈이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더 이상 받을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10년 이상 사셨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변화를 갖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오늘 강력히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